이어서 광주 동구청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택 후보, 국민의힘 양혜령 후보입니다. 민선 7기에 이끌었던 변화와 발전을 중단 없이 추진해서 우리 동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뜻에서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구는 민선 7기에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초지자체 평가에서 행정력과 재정력을 종합한 전국 1위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광주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광주의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국시비를 확보를 하였고, 4년 연속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약 730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그리고 그동안에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과를 낸 우리 동구가 앞으로 민선 7기에 토대를 마련했던 발전 네트를 민선 8기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재선에 도전해서 꼭 당선되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동구에서 기초의회부터 시작을 해서 광역의회 의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행정과 의정 경험을 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동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동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자치 행정 그리고 정책 분야에서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드러낸 게 인구 10만 명의 회복이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그 인구가 증가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마을에서의 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비전이라든지 또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주민 자치 분야에서 역대 어느 민선 시기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돼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주민자치의 어떤 활발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동구가 인문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므로써 동구에 대한 이미지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마을 그리고 우리 동구의 인문 기록화 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서전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인문 도시라고 하는 점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민선 7기에 좋은 성과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너릿제 명품 숲길 사업이라든지 또 지원동의 버스 해차지를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또 빛의 분수대 사업 등을 포함한 문화 관광을 통한 우리 동구를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골목 경제를 살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완성시키어내지 아직은 못했다고 한 점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건 제가 민선 8기 다시 맡게 된다고 한다면 활발하게 추진해 갈 거라고 저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찾고 싶은 동구를 통해서 골목 경제 중심의 동구의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요. 이렇다면 우리 동구를 동구가 광주에서 가장 찾고 싶은 자치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그리고 예술의 거리 그리고 학운동의 문화의 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를 찾는 분들이 동구에 와서 하룻밤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도심 거점 관광, 야간 거점 관광지로 육성을 해서 동구가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그래서 볼거리, 먹을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동구의 어떤 그 골목 경제라든지 또 민생 경제를 살림으로써 동구가 이제는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또 찾고 싶은 거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공약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동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보육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적인 분야에서 주민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린 거라든지, 또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또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동구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도 좀 늘리고 또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안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신양파크와 지산유원지를 연계하는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무등산권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게 함으로써 우리 동구에서 하룻밤 정도 자고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서 동구의 골목경제,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민선 8기의 최대 현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구는 옛날에 광주에서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쇠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에 다시 변화와 발전의 틀을 만들었고 또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발전을 지속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 더불어민주당 임택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다면 저는 주민들과 함께 우리 동구를 광주에서 가장 빛나는 광주의 중심 자치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4년 전에 정치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만뒀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생기겠다 했고, 그래서 뭐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고, 그런데 또 당선이 됐고, 그리고 또 광주 동구가 우리 호남에서는 어쨌든 15%가 넘는 좋은 성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금방 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산폭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분들이 정말 끈질기게 쓰러져도 일어나는 오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뚝이라고 제가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다면 우리 긍정적인 사고 방식, 제가 봐도 제일 좋은 점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 뭐든지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우리 뭐 추진력도 있는 것 같고 경험도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게 아마 의정 활동 결과를 보시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6년간 여기 동구에서 이제 치과를 하면서 사회봉사도 하고 이제 우리 주민들과 많이 만남, 이런 경험과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는데, 특히 의정활동 때 이 푸른길 공원, 제가 사실 67억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도시철도 순환선으로 만들었던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우리 광주 동구, 광주의 미래를 만드는데 아마 수십 조, 한 100조 이상의 효과를 앞으로까지 합치면 얻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임 후보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대요. 첫째는 이제 인구가 많아졌다, 10만 3천을 넘겼다. 두 번째가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잘된 점 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지 그 인구 10만 넘긴 게 그 요 전 청장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의 업적이 지금 나오는 것이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하고 현재는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재생 그리고 재개발에 얼마나 많은 노고를 했던 것들이 지금 반영된 거다 하고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아까 그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 이것도 보니까 김성한 전 후보께서 그러시대요. 그 50조를 문재인 정부에서 풀었는데, 지방에 그중에 일부 800억 가져온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동의해요. 제가 그 여러 그
우리 민주당이 워낙에 호남 일당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하려니 물론 고생스럽겠지만 어쨌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예산 가져온 거 그것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뭐 일단 잘된 점에 두 가지 한 거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지만 동의 못할 부분도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제일 큰 게 계림동 그리고 학동 아이파크 우리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겼죠. 상당히 많은 수가. 그래서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요전 또 강신기 후보가 또 민주당 경선에서 좀 책임질 생각이 없느냐, 사퇴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느냐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고사 뭐 책임은 고사하고 다시 재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그냥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조금 너무 당연시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미래 비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거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주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있지 그 미래 비전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한번 논의라도 해봤다든가 또 뭐 복합 쇼핑몰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마사회 이전도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그 전에 전혀 안 했던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점이었고 또 이제 마지막에 그 주민과의 소통이 좀 안 됐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느끼는 것인데 예를 들어 대인시장에 2년 전에 오고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상인들께서 서운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나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인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정말 50군데가 문 닫고 어떻게 상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2년이 넘도록 안 가봤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제가 보고요. 대통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메인 공약으로 잡았고요. 한 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째가 복합 쇼핑몰입니다. 지금 말하는 대인시장 근처 전체를 맞춰서 14,000평 이거를 그분들이 대인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이미 계획을 다 짜놨어요. 이제 그 복합 쇼핑몰을 대인시장 쪽에 동구에 만드는 거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기림동의 마사회가 또 문제가 많죠. 주차 문제, 교육 문제 여기를 바로 지산 유원지로 옮기는 거죠. 쪽이라고 했는데 아마 무등파크 호텔 쪽이면 좋지 않을까. 한 3개 층만 써도 괜찮을 거고 주차 문제 잘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유원지로 아예 그 옮기는 거죠. 세 번째가 우리 케이블카를 우리 지산 유원지에서 장불재까지 올려주는 그래서 900m까지 케이블카로 가서 1000m 그러니까 100m 더 올라가면 입석대 또 100m 더 올라가면 서석대까지 장애인이나 외지 관광객들 그리고 노약자 다 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무등산을 정말 우리의 천혜 자원 정말 큰 우리 자원을 이제 외지인들도 또 우리 광주 시민들도 자유롭게 좀 가깝게 접근하는 거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이제 이 마사회가 동구에 있게 되면 올해부터 이 아마 20억에서 40억 정도 특별히 우리 후에 돈을 직접 배분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청년 희망 지원금 우리 동구에 어떤 것도 이게 뭐 산업시설도 없고 토지도 없고 여러 가지가 그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다 타지로 가고 그러잖아요. 타지로 가거나 아니면 겨우 공부만 하고 떠나는 이런 곳이 동구인데 여기에서 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적어도 학원비라도 되고 또 컴퓨터라도 살 수 있게 1년에 희망자에 한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이거를 네 번째 공약으로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 200개, 청년 일자리 200개, 그리고 중간에 실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년 일자리 100개, 도합 500개를 최소한입니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로 저기 순환도로에 긴 출입로에 우리 동구 사람들만 사실 1200원씩 이 왔다 갔다 내는 거예요. 2400원을 하루에 출퇴근하는 분들은 너무나 이 아까운 돈을 낸다 하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심사 쪽에 그 순환도로에 요금 내는 거 무료화 이거를 이제 내고 그중에 아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실 복합 쇼핑몰 이야기하는 것은 소상공인 사실은 또 재래시장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동구에 어떤 것들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 그래서 이 문제가 큰 경제적인 문제죠. 이번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었어요. 그 문제 해결 방안이 바로 복합 쇼핑몰입니다. 충장로 상인들도 힘드시고 다 힘들어요. 복합 쇼핑몰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첫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인데, 두 번째가 또 말한 관광 같은 것들. 수학여행 안보를 안 오고 사실은 의료관광,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은 동구에 하등의 준비가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조대병원도 있고 전대병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관광 문제, 수학여행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케이블카 설치하면 굉장히 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까 같이 복합 쇼핑몰과 더불어 문화전당까지 활성화하게 되면 얼마든가 올 수 있는 곳이 될 것이고, 세 번째가 사실은 그 마사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문제, 교육 문제 있었던 것들을 그래서 해결 방안은 주산이 문제로 옮기는 거, 이렇게 하면서 그중에 한 가지 추가로 꼭 해야 될 말씀이 주차 문제. 주차 문제가 안 돼서 충장 축제라든 어떤 행사를, 5.18 행사를 하든 주차가 안 돼가지고 그때 되면은 그냥 아주 교통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제가 12년 전부터서 주장해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복합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 대인시장 쪽에 만들게 되면 가능합니다. 아주 쉽게 됩니다. 그 앞에 제봉로가 있고요, 중앙로가 있고 또 후속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전부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중앙초등학교, 전여고, 전남여고, 그리고 서석초등학교, 그리고 지금 동구청 자리가 학교였죠. 기계공고였죠. 그래서 거기와 관공서, 현재는 관공서. 이런 그 돈이 들지 않는 우리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그 밑에 2, 3층이나 이렇게 이렇게 큰 주차장을 만들면 사실 복합 쇼핑몰도 거기까지 연결하면 3만 평 이상을 확보가, 부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위에는 또 위에대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만 충장로도 살고 금남로도 살고 또 여기 대인시장은 물론이고 그리고 충금 지하상가, 금남 지하상가, 그리고 문화전당도 연결되기 때문에 살고, 그리고 전자의 거리, 그리고 금남 전자랜드까지 다 살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돼야만 광주가 사는 거지. 지금 말하는 금호타이어라든가 어등산이라든가 뭐 임동 저기 수안지구 이쪽으로 가게 되면 동구는 거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선거 9번 치렀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와의 인연 때문에 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공천장을 받으면서 그 권성동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약속했습니다. 제가 예산폭탄 이야기하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하기도 전에 이야기하세요. 제가 분명히 책임집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정말 우리 호남에 우리 지방에 그 민주당 일색인 것들이 탈피해서 정치적인 균형을 좀 맞춰주시면,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 균형 발전 다 하지만 정치적인 균형 발전 이거 한 군데 두 군데라도 만들어 주시면 당연히 예산폭탄 떨어뜨려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환 지금 시장 후보께서도 약속하라고 했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입니다. 요전에 선거 때도 7번이나 내려오셨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 제가 사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호남에 628개의 그 자치단체장과 시, 군, 구 의원 중에 국민의힘은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구도를 조금 변경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정말 호남이 소외되지 않고 장관 자리 하나 없고 무슨 전혀 지원도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달리해 주시면, 우리 광주 동구가 정치 1번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조금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지방 자치가 발전되는데, 그리고 지역이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광주가 잘 되면 대구가 잘 되고, 대구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야기 하셨거든요. 과거가 아니고 이제 광주의 밝은 미래, 동구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